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주에도 몇 차례 방송을 드리고 저의 실방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1200불의 두 번째 정부 지원금 아직 못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소식 정확하게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300와 플러스 주정부에서 보조 $100가 얘기가 되던 가운데 주정부마다 예산이 없고 각 주마다 현재 채권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컴플레인이 많았죠. 따라서 없던 얘기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300만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결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00를 주는 부분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300가 곧 지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300를 주는 시기가 3주면은 거의 맥시마이즈가 될 거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300는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방정부에서 각 부처마다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끌어와서 미리 이머전시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처마다도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게 문제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FEMA라고 아실 겁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좀 사신 분들은 FEMA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허리케인이 오거나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각종 산불이 발생하거나 어떤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국가재난,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하는 FEMA. FEMA에서 이번 일에 주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FEMA에서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440억 달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FEMA에 신청을 해서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first in 해서 요청을 한 주가 먼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first in, first out, 먼저 신청을 한 사람이 먼저 받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신청한 주가 먼저 받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주의 연방 예산금을 다 신청을 하고 나면 주마다 그란트를 신청하는 개념으로 다시 신청을 계속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마다 실업급여에 신청을 하는 것처럼 주에서 연방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지급 시기는 주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요. 주마다 가지고 있는 주정부의 시스템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이번 주에 주더라도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번 주에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하이오 주에서는 다음 주에 줄 수도 있는 거고 텍사스 주에서는 2weeks later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주변의 친인척들이 다른 주에 사셨을 때 나는 받았는데 왜 너는 못 받았느냐 이러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연방정부 300불은 많이 받아야 3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서부터 소급해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8월 둘째 주부터 소급이 돼서 8월 말까지 지급이 될지 8월 1일서부터 소급이 돼서 8월 셋째 주까지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일단은 지급이 되는 과정을 봐야 될 거죠. 또한 여러 방송의 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발표가 된 바로는 기존의 주 정부의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령액이 주에 $100가 안 되시는 경우 주에 $100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번 혜택에 $300 받으시는 거에 혜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실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잘 안 서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300달러도 $100 이상의 실업급여를 주 단위의 주 정부로서 받아오신 분들, 받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 황당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낙심을 줄 수 있는 발표입니다. 물론 발표가 매주 매일 다르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 업데이트 된 내용이 발표가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현재로서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제가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앞에의 내용을 보셨겠지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시행됐던 정부의 CARE Act, 그래서 $1,200를 받고 17세 미만의 자녀들인 경우에 $500씩을 받는 그러한 시행령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잘못했거나 신청을 잘못했거나 그리고 내가 뜻밖의 실수를 해서 현재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두 명인 경우에는 $1,000이 될 텐데 아이 한 명당 $500을 못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10월달 중순서부터 받으실 예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연방지원금 $500 자녀를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영상서부터 한번 보시고요. 그대로 따라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irs.gov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 부분에서 non-filer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 클릭하시면 이 payment information here,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고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500달러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아이 한 명당 그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는지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Enter Year이란 부분,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시게 되면 Get Start 해서 현재 신청하실 수 있는 바로 사이트로 링크가 되는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어카운트가 없으신 분들 Create an Account 하셔서 이메일 주소 꼭 넣으셔야 되고요. User ID, Phone Number, Password,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onfirm Password 누르시고요. 만약에 있으신 분들,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sign in 해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각종 information,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information 입력만 해주시면,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시고 10월달 중순까지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어렵지 않죠? 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300를 받는 부분이 영원히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 받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3주만 지급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마다 지급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언제 받았냐, 나는 언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실 수 없다라는 점,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살고 있는 주 정부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위가 되도록이면 발빠른 행동과 시행과 시스템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서로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영상 밑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그 알람 설정 눌러 놓으시면 항상 업데이트된 뉴욕 기다리쌤의 영상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한번 봐주실까요? 구독자 사연이라고 뉴욕 기다리쌤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섹션은 저의 영상 섹션 안에 보시면 구독자 사연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었던 일, 좋았었던 일, 행복했던 일, 슬펐었던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 나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감사했었던 일,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일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는 일들, 하시고 싶은 글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 여기에 함께 보내주시고요.
많은 시청자와 함께 멋진 추억을 가져보시고 또 한 번의 생각과 기억을 가지시고 가슴에 담아두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가 필요하신 시청자분들은 뉴욕 기다리쌤에서 구독자 사연 눌러봐주세요. 감사합니다.